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년배예요. 그리고 그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엘리자베스인데, 엘리자베스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 때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라 그럽니까? 말라기 선지자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이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쭉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다시 말하면 그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라는 그 사실을 계속 가르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1호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하나님을 노아라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쳤죠. 그래도 백성들 중에 아무도 노아 말을 듣지를 않았죠. 그다음 이제 노아 이후로 해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래서 모세 이후에 이제 쭉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도 그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안 듣고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서 끝이 납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한 게 뭐냐면은, 뭐를 전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성소 봉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어른은 그 뭐를 의미했느냐 하면, 이제 성소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그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다 그 당시는
그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키우는 양 중에 가장 깨끗하고 흠도 없는 그런 양을 골라서 이 성소로 끌고 옵니다. 이제 그 양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양이 끌려와요. 근데 성소로 양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이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내 죄를 받아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 양을 데리고 온 이 죄를 지은 주인이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예,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양은 피를 흘리면서 확 죽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양처럼 순수하게 순진하게 생긴 양은 전혀 뭐 공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이 없죠. 그런데 그 순수한 순전한 양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는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 가지고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죽고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인이 어떤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러면은 죄를 딱 지었을 때 사단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악령은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무슨 감을 줘?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감. 그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제 죽이실 거야.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괜찮아. 네가 죄를 지어도 너의 죄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 주러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여주는 것을 제사라 그랬어요. 그것을 희생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이 양이고 그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제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우리가 신에게 뭐 맛있는 거, 뭐 좋은 거를 갖다 뭐예요? 바치면 신이 그것을 받아 먹고 와이로를 먹는 거죠. 먹고 이 정도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조건적 제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지낸 제사는 그건 무엇을 계속 다시 기억시키고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뭐예요?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소에서 계속 이제 양을 죽입니다. 매일매일. 왜?
매일매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오셔서 죽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지내면서 매일매일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다시 기억하고, 아 그러면서 악령 사단이 주는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를 사해 줄 것이야를 믿게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가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버렸냐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해서 사람을 죽인다.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피를 보고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진 어떤 동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성소에서 지내는 제사 자체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매 시대마다 보내가지고 계속 성소에서 지내는 제사가 이런 뜻이다라고 계속 올바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조건적이에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졌다. 그것이 소가 죽을 수도 있고, 왜? 그 소가 나한테, 그 당시에 유목민들 소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니까. 혹은 양이 내 대신 죽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어린 양이 직접 와도,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으로서 선지자는 이제 맨 끝인데, 그래서 제사를 아무리 지내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다 거부해버리니까 그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소식이 없어. 왜? 소식이 있어 봐야, 뭐, 어떡하니까. 쓸 테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그 성소에서 지내던 제사로 나타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꼭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킬 때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지킬 때가 온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한 예수님이 왔다! 도착했다! 는 것을 알려줄 선지자가 한 사람 필요한데,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여기 써놓은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12절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을 것이다. 무엇을?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이야,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노를 하는 자는 그 천국을 빼앗는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요한의 때부터. 무슨 말일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 너도 침노해봐. 그리고 천국을 뭐예요? 빼앗으라고. 야, 이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빼앗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래. 언제부터? 요한의 때부터다. 요한은 뭐 하는 선지자라?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아들이 드디어 뭐요? 왔다. 와서 뭐 어떻게 한다? 세상에 있는 죄들을 지고 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은 죄를 다 몽땅 뭐예요? 예. 네. Take away. 예, 네. 지고 가버린다. 자, 이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너희들 맨날 양 데리고 성소에 갔잖아. 성소에서 매일 양 죽이셔서 제사. 그 양이 이제 왔다고. 실제로 왔다고. 그 양은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상징에 불과했다. 상징. 이제 진짜 그 양이 뭐예요? 왔다, 봐라, 저기, 저분이야. 저분이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자, 그 피 흘리고 죽은 거 너희들 성소에서 많이 했지? 그대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우리가 지은 죄는 뭐예요? 용서를 받는 거야. 왜? 저분이 우리 죄를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드디어 왔다.
예. 자, 그러면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언제부터? 요한도부터. 그러면 요한 이전에는 침노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한 이전에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뭘 하고 있었어요? 구걸하고 있었다. 하나님 잘 보아주세요. 제가 또 죄를 지었구만요. 네. 앞으로는 제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를 제발 잘 봐주세요. 침노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 애걸복걸하고 있었다. 그건 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즉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안 왔었기 때문에 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착해져서 그래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를 잘해서 교회에다가 돈을 잘 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알아야 돼요. 아 신앙 생활이라는 말이 있고 신앙 생활 혹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이 있고 종교 행위라 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행위. 이건 뭐예요? 교회 행사고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내가 성숙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옛날보다 훨씬 덜 받을 수 있고 남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용서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행위는 뭐예요? 교회 행사하는 거 행사. 그거는 내 영적 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종교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로 영적인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생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슨 예배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래요. 제발 종교 행위는 좀 관두고 신앙 생활을 좀 해라. 그래서 말씀이라도 한 구절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적 생활을 좀 해봐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고 하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때까지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그래서 교회를 많이 도와야. 이런 교회를 도우는, 즉, 그런,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러면 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다 켜져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해야 돼. 교인들이 한 4, 500명 되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동원돼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부엌에서 복작복작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얌체도 있고 가지각색. 집사라 캐도 뭐 가지각색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거는 말이야 얌체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면 저거는 말이야 꼴보기 싫은 거 저거는 좀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누가 주는 마음을 악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런 교회 행사의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영성에 사실은 손해를 봐. 아시겠죠? 그러면서 영성에는 손해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봉사했어. 이거하고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만 하다가 끝나면 안 돼. 드디어 무슨 생활을 해야 돼? 영적인 신앙생활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철저히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히 종교 행위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종교 생활하고는 거리가 뭐예요? 아주 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지만, 성전에 가서 종교 행위 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면 뭐 해요? 사람들이 따라와. 그러면 그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 뭐 제사 지내는데 참여한 바 한 번도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유월절에 성전에 가서 뭐 해요? 거기 있는 장사들 뭐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했어? 너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그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너무 변질됐다 이거야. 이것은 이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뭐라 그래? 이거는 헐어버려라 그래. 이야, 성전을 헐라니.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뭐한 거요? 무시한 거요. 헐어라,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네. 이 성전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것을 가르친 곳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와버리니까 성전 필요해요 이제. 그 용도 폐기가 됐어. 그래서 헐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란 것을 나타내봤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지만은 이 성경의 그 종교라고 합시다. 종교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성전은 없어요. 없어. 근데 성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상하게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교회당 건물을 자꾸 뭐라 그래? 성전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라 이 말입니다. 교는 뭐예요? 교육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회, 모임이라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그거는 저 야외에서 모이든, 여기서 모이든, 뭐 산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또 막, 그래도 좀, 에이, 막, 그 정도는, 에이, 뭐,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성전이라 그래. 그래서 성전 건축 연금을, 그럼 뭐 성전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집이거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면 어디 계셔?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고 싶은데? 여기 있고 싶은데, 자꾸 저기 성전에 계시대. 그러지 말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참, 위대한 종교죠. 그래서, 보세요. 성전은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누구? 어린 양 예수가 그 뭐예요? 성전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그 자신인데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사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집은 그걸 보여주는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전은 예수님 진짜 하늘에 계시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필요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허물라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한국처럼 뭐 성전이라고 안 그러지.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성전은 우상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만민에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 신이 뭐라고? 신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거야. 지금 분당 뭐 강남 가면 막 몇백억짜리 뭐예요? 성전이래. 그 곤란한 얘기야. 성전의 뜻을, 성전의 의미를 정말 그거 오염시키는 거야. 성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안 하면 그런 실수를 범해요. 이건 조금 심한 실수야, 실제로. 그 여기도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사도 바울이 이게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한 설교예요. 너희들의 신 그다 뭐예요? 우상신이야. 너희들의 신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있지만 내가 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신은 조건적이지만은 내가 아는 이런 신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밑에 25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민족과 민족도 구별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생명. 참,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된 거를 여러분, 진짜, 이거, 예. 이거는, 정말, 예. 근데 신들을 믿고 있다는데,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자, 그러니,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직접 뭐요? 오셨다! 그분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그때로부터, 그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이때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내기 전까지 사람은 전부 어떻게 거기서 위축돼 가지고 하나님 잘 봐주세요. 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예. 하나님 제가 가능하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 천국에 꼭 넣어주세요. 천국을 구걸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침례 요한 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하고 있다 사람들이 침노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드디어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뭐예요?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한 것을 딱 침례 요한의 말을 믿고 내가 이때까지 막 뭐 하고 있었구나? 그걸 하고 있었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야. 구걸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하는 문제요? 믿음의 문제야. 지난 4천년 동안 계속 이 성소를 통해서 어린 양이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죽고 했던 것이 저 예수, 저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예수가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구나. 그분이 드디어 뭐요? 4천년 동안 오신다 오신다 하던 그분이 드디어 오시게 되구나. 그러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줬으니까 내 것이 뭐요? 지금 죄가 많은 사람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도 지금 천국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막 쳐들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쳐들어와라 이거야. 아시겠죠? 예. 네. 침노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예? 네? 자, 침노를 당하고 있으니 침노하는 자는 뭐요? 빼앗을 수 있다 이거야. 예수님 뭐 약해서 빼앗겨요? 왜 빼앗겨요? 왜 빼앗을 수 있어? 빼앗겨 주겠다는 말이요. 빼앗겨 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침례 요한 얘기를 들어보니 드디어 그분이 오셨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다면 지금 내가 봐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은 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죄를 사고 죽여 주셨다면 나는 이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하고 침노하라 이거야. 아멘. 내가 어떻게 하겠다? 천국의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나라지만은 너가 나라가 되도록 뺏겨주겠다는 얘기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 난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슨 천국을 가? 네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교회를 위하여 해준 거 뭐 있냐? 네가? 네가 천국 가려면 그래도 교회 말이야 새벽기도 맨날 나가고 착신하고 빼먹으면 안 되고 헌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뭐요? 더 많이 내고, 그래야 가지! 여기에 다 속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속임수로, 사단의 속임수로부터 어떻게 하라?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말 이 보면, 예수님이 참 멋지신 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다 침례 요한이 한 말, 이걸 다 전했는데, 그거를 다 선지자들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한 말을 다 읽어보면, 그 구약에서 한 말이나, 그 구약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독일에서 이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다가 어떤 그 그리스 아테네에 깡패를 하나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냐면 그거 있잖아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 친구 막 팔뚝이래. 그래가지고 그
할리 데이비슨, 아세요?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소리, 바바바바바박 하는 거 타고 댕겨서 이게 수건 이렇게 댕기면서 깡패야. 깡패가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좀 뭐 나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독일로 도망갔어. 그 독일에서 살다가 독일에서 이제 뭐 하고 살나? 큰 공장 경비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근데 독일에 가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랍 국가 뭐 주위에 그리스 뭐 폴란드 뭐 독일 독일이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제 뭐 많이 모여 있죠. 근데 이 친구가 제 세미나한테 와가지고 듣고 하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깡패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 네, 요새는 그, 뭐라 그래, 사이버 대학? 이래가지고, 사이버 의과대학도 있더라고. 그 이 친구가 막 그래가 지금 사이버 의과대학 출신 의사 됐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로 간 거야. 고향으로 가가지고. 예. 네. 뉴스타트가 지금 막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막 아주 막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제약업계가 이제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예. 우유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또 우유업계가 또, 옛날 누구 곁에, 예, 제가 당했던 거를 그대로 지금 그리스에서 당하고. 그래서 죽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예. 그래서, 한국에 한번 오겠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오면 아마 여기 올 거예요. 참, 그 친구.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리스 안식일 교회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 저 이상군, 우린 싫다, 이렇게 돼. 왜 싫냐? 자꾸 무조건적 사랑 얘기 많이 해서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교육청을 간 거야. 교육청 가서 교육감한테 이제 엉겨붙은 거야.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죠. 그래가지고 막 이 강의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교육감이 좋다.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 그 동네가 어디냐 하면, 이 베레아라는 거야. 유명하죠. 성경에 나오는 도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는 수준이 낮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면 꼭 집에 가서 뭐예요?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영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교육청에 가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각 학교마다, 다 순회를 하면서, 그럼 하루에 학교 한 세 군데 가가지고, 뉴 스타트 강의였어. 또 가고, 또 가고.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베레아 지구 그 교육청 산하 교사들 총 집합하라 그랬어. 그래서 교사들을 하루에 세 시간씩, 일주일을 제가 교육시키고 왔어요. 뉴 스타트 교육.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다 주선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왜? 나는 영어로 해도 그 친구가 그리스어로 뭐요? 통역을 쫙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참 재밌게 그리스를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막 갑자기 마이크를 놔두고 우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오줌 누고 왔대.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빌어서 액을 복걸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뭐예요? 엉뚱한 데 가는 거야. 누구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 천국 가는 거야. 거기 가면 예수님 없어. 조건적 천국.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건적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래서, 끝으로. 아,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다 열심히 예수님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구약 선지자들이지만은 무슨 얘기를 한 거요? 예수님 얘기한 거요. 그 신약 얘기요. 아시겠죠? 제가 내일 되면 이 구약 속의 신약. 그걸 제가 확 보여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약을 선지자들이 다 얘기를 해줘도 유대인들이 전부 뭐요? 거부해버렸다. 말이야. 그리고 빌어라. 그 비는 걸 가르치면 누구 좋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좋지. 대접을 받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아빠하고, 덩치 좋은 아빠하고, 그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 4살짜리 아들. 아빠가 출장 갔다가, 선물 사온 거야. 그 4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물을 사온 거야. 이 4살짜리 꼬마는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를 알아. 그래, 아빠는 지금 선물을 사왔다는 것도 알아. 믿어. 근데 아빠가 이제 엉뚱한 수작을 하는 거야. 아빠하고 팔 씨름해. 아빠하고 뭐요? 레슬링해. 네가 이기면 선물 사온 거 줄게. 그럼 꼬맹이는 아빠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그럼 이 꼬맹이가, 그래, 좋아, 아빠, 붙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래, 붙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이겨야 선물 주는 거다? 그럴 때, 꼬맹이가, 아빠는 나를 사랑할까? 이런 의문이 있으면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죠. 붙어봐야 뭐요? 지는 거 뻔한데. 붙어봐야 안 돼. 그러나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응? 우리 아빠는 약속했으면 반드시 뭐요? 지킨다고. 응? 그때 이제 아빠가 붙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할 때, 얘는 무엇으로 붙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붙을 수 있다고. 아빠가 아무리 힘세지만, 붙으면 져줄 거야. 그를 믿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빠가 나를 이기고 선물을 안 줄 리가 없어. 그러니 아빠가 붙어. 그럼 뭐요? 붙어. 그러면 선물을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덤비세요. 네. 덤비세요. 아시겠죠? 네. 그런 아빠 멋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선물 안 주려고 그러는 아빠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물을 주되 어떻게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동안 출장 가서 못 본 아들하고 좀 뒹굴고, 그렇지. 좀 뒹굴고, 와, 그 순간을 통해서 좋은 추억도 뭐요? 남기고, 그러라고 덤비라는 거지. 네가 얼마나 힘이 세졌나 보자. 아빠를 이긴다면 장난감을 선물을 주겠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침노하시고 빼앗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병 낫는 것도 부당합니다. 이거 아니고. 자, 제가 안 나오면 누구 손인데? 그렇죠. 아빠 손인데. 그래서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요한이 나타나고 부터는 완전히 천국에 오는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조건적으로 그렇게 옛날 종교 지도자들 가르쳤던 대로 그가 확 뭐요? 바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덤비세요. 네. 덤비면, 덤비면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넘어져 줄 겁니다. 넘어지면서 뭐라 그럴까? 우와, 이 녀석 키운 새다. 와, 우리 아들, 이야, 굉장한데. 그렇게 칭찬하고 귀여워하실 뿐이지. 자식이 버릇없이 아빠한테 덤벼. 이런 조건적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예.